네, 안녕하세요. 체지방 6%만 뺐을 뿐인데 강의를 맡게 된 이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포기라는 말은 배추 셀때 쓰는 것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무엇을 하다 보면 발음이 꼬이네요. 저희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가지고 아까 떨린다면 혼자 너무 잘하시네. 포기라는 게 저희가 살면서 포기를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조금 하다 보면 포기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냥 제 자신 좀더 열심히 해보자 해서 포기라는 것은 배추 셀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목 정해봤습니다.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아까 선생님은 60년생이고 전 72년생입니다. 72년 쥐띠고요.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고 가족은 저희 엄마, 집사람, 그다음에 딸 셋, 저는 꽃밭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컸을 때도 저기를 했어요. 누나 둘의 여동생 하나에서 꽃밭에서 살았고요. 지금 여기도 딱 보니까 제 꽃밭에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팔자에는 여성분들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네 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수컷이고 나머지 암컷이거든요. 근데 그 수컷도 중성화 수술해서 남자가 아니에요. 저만 남자입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의 직업은 전에 체육관 관장을 했었어요. 저희 한 15년 정도 체육관 운영했고요. 지금은 뭐 코로나19 요거 인해서 체육관을 접었고 지금은 행복한 삶을 꿈꾸는 맨하테이너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맨하테크를 만나게 된 계기는요. 우리 아까 본방 강의하신 우리 이상철 선생님이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 계실 때 제가 학부모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회장님 하면서 저 막걸리를 먹는 막걸리 친구예요. 근데 교장 퇴직하시고 나서 계속 방황을 한몇년 방황을 하셨거든요. 되게 막 힘드시고 막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막걸리를 드시다가 저한테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는데 자기가 건강 세미나를 다니는 게 너무 좋더라. 그래서 한번 회장님이 한번 확인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딱 느끼고 아, 이제 큰일 났다. 이 양반, 저기에 이제 빠졌구나.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아, 이제 내가, 그렇지. 내가 구해드리러 가야지. 그래서 제가, 슈퍼맨처럼, 그래서 제가 110kg짜리가 와서, 여기 아마 제 지금 54기 수료하는 사진인데요. 저배 나온 아저씨가 인상 뻥뻥 쓰면서 내가 뭘 할까 꼬투리 잡으려고 제가 열심히 쳐다봤거든요. 근데 잡힐 게 없더라고요. 어느 틈엔가 제가 발이 쑥 들어가 있어서 제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MBA 54기 수료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도 제 배가 저렇게 많이 나왔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몸 상태가 제가 고지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혈압이 있었는데 고혈압이 제가 210을 찍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막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누워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불면증도 있었고 만성 피로 있고 불면증이 제가 잠을 3시간도 잠을 못 자요. 그냥 쪽잠만 자고 있던 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대 초반부터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장거리 운전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30분만 가면 졸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 클린 통하고 나서 제가 잠을 7시간씩 자니까 제가 너무 이제 잠자는 숲속의 미남이 돼가지고 제가 열심히 잠을 잘 자고 있고요. 알람이 울려야지 제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송도 센터나 저 고PD쌤이나 덕산 갈때 제가 항상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쉬고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건강한 상태였고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 약을 다안 먹고요. 지금 이렇게 메나테크 제품만 열심히 먹고 잘 건강 케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주는 맨하테크의 뭐 불모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주 또 작은 동네고요. 뭐 11만 2천 뭐 3천 정도 좀 되거든요. 근데 인구도 좀 별로 없고 그래도 조금 맨하테크에 대해 생소한 게 있는데 저희 이걸 생각해서 유해 스폰 사장님들께서 이제 좀 여주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세미나를 개최해 주셨거든요. 우리 여주 원데이 세미나에 유희상 대장님이 또 쥐띠라고 제가 또 쥐띠 친구라고 또 같이 좀 열심히 응원해 주셔가지고 지금
여주에서 메나테크 바람이 열심히 불고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가게 교장 선생님 댁에서 우리 다니면서 이제 같이 삼산구에서 여주 셀 미팅 선생님 셀 미팅에서 셀 미팅 하고 있고요. 저는 2024년 3월에 SO 달성을 해서 저도 이제 SO 클럽 가려면 오른쪽에도 왼쪽 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마체리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번에 시즌 20에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모토가 있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게 아무런 부담 없이 우리가 도전하자. 자, 이게 뭐였냐면 제가 셀레브레이트 통해서 딱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 우승했던 분들이 다 뭐 PT 받으시고 막 엄청 막 노력 많이 하셨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희 클릿 세트 하는데 96만 2천 원 들어가는데 그것도 좀 비싼 것 같고. 저희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를 자연 친화적인 걸 좀 해보자 해서 저희 등산 그다음에 조깅 해서 이제 아무 기구 없이 그리고 그 등산로에 이제 운동 기구 같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하면 되니까 우리 이걸로 해서 꼭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서 누구나 이제 쉽게 다가올 수 있게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선생님은 황악산 날다람쥐였는데 저희도 별명을 저희는 뭘까 하니까 뚱뚱이들이니까 그럼 우리는 쌀이산 생멧돼지라고 하자. 그래서 날다람쥐하고 생멧돼지하고 그렇죠. 지금은 한 생고라니 정도는 된 것 같으네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합동 등반도 했어요. 저희 같이 황악산도 가고 그래서 그다음에 쌀이산도 가고 해서 같이 한 거고 아까 이미우 사장님 사진 찍은 거 제가 찍어서 오늘 제가 제보해 드린 거예요. 네, 저희 오빠만세 팀의 마지막 한 팀원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말하는 게 조금 쑥스럽다 그래서 안 나온다 그랬는데 오늘은 때마침 제가 그래도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부를 거고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중 제 영혼의 단짝이고 제가 제일 친한 친구예요. 저희 친구 우리 친구가 또 한대니까 또 걱정돼가지고 했는데 MBA 57기 수료했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거 본인이 먹고 좋아졌는데도 사업 안 하다가 이제 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인과 딸하고 아들이 있고 저희 집 옆집에 살아서 뭐 허구한 날 막걸리 먹어요. 저희 그 이거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막걸 건강하게 막걸리 먹자고. 자, 직업은 개별 운수업 하고 화물차 몰고 있고요. 특이사항에 7% 가족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작년에 우리 친구가 저랑 같이 이제 시작을 해서 작년에 8%였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게 7.2%인가 빠져가지고 OSP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 받은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몸이 좋아지니까 딸내미한테 좀 시켜봤어요. 딸내미가 7%가 빠졌어요. 그래서 선물 하나 받았거든요. 그 선물 받은 걸 엄마한테 선물해줬어요. 엄마가 또 7%를 뺐어요. 그래서 선물을 또 받았어요. 네. 그렇게 받은 상태에서 우리 또 친구가 또 다시 도전을 해서 7.1% 뺐고요. 그래서 선물 세사로 또 받았고 단체전 우승해서 200만 원어치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보면은 아마 회사는 손해예요. 그죠? 아니 자꾸 실패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우리 회사한테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나는 양심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6.7%밖에 안 뺐어요. 아, 그래서 제가 받아 가지고 우리 막둥이 선물해 준다고 해서 제가 하나 그 제품에서 클린 세트를 하나 제가 선물로 받아서 그거 선물해서 우리 막내가 좀 저달 먹어서 좀 퉁퉁해졌거든요. 발목을 작년에 다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막둥이한테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마첼 20일 도전합니다. 갑자기 막둥이니까 울컥하네. 네, 이게 지금 87kg 나갈 때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호랑이 옷 같은 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문신 색을 나가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옷이나마 저런 거 입으려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조금 좀 변화가 됐나요? 네, 양아치에서 좀 뭐 비즈니스맨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집사람한테 선물 받았어요. 1등 했다고. 저희 오빠만세 팀 다 같이 해서 양복 하나 쫙 맞췄거든요. 그래서
아, 예쁘게. 아, 그래서 비즈니스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 두 번째 했을 때 14.6kg 감량됐고요. 체지방률 6.7% 뺐고요. 허리둘레는 32에서 29로 내려갔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 팀명은 오빠만세고요. 저희 다 쥐띠잖아요. 쥐띠들은 이제 멋진 오빠들 되려고 오빠만세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상철 선생님은 7.2%, 우리 김정중 사장님 제 친구는 7.1%, 저는 6.7% 해서 아까처럼 평균 7% 감량했고요. 몸무게는 뭐 아까 34점 몇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요렇게, 저를 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저, 여기 사진 하나 있잖아요. 여기. 제가 아까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아까 이제 김정중이랑 같은 친구라 했고, 여기는 제가 보약 같은 채로 맨날 노래 부르는 친구인데요. 여기 부부 사업자예요. 네. 앞으로, 영혼의 단짝인 친구하고, 우리 보약 같은 친구들하고 같이 사업을 해보는 게 목표라서, 일단 제가 꼭 약속했거든요. 꼭 네 이름 꼭 얘기해 준다고. 그래서 제 앞으로 목표고요. 왜냐면 저는 2025년 PD 되는 게 목표입니다. 26년 브론즈 PD. 마지막은 제 CPA 저기 저거 해야 되겠죠. 최고 직급자 한번 올라가야죠. 이왕 꿈꾸는 거 크게 꾸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 여주센터 개설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메나테크를 통해서 건강한 도시 여주를 분명히 만들고 싶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듯이 오빠 만세는 계속 돌아올 겁니다. 시즌2, 시즌3, 시즌4. 저 1년에 한 번씩 저희는 계속 도전할 거고요. 그리고 저 옆에 같이 계시는 파트너 사장님들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질 수 있게 시즌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묘비명 궁금하시죠? 묘비명이 뭐냐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묘비명에 이렇게 썼대요. 우물쭈물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는 우물쭈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기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배추 셀 때 쓰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업이든 건강이든 뭐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진짜 말 그대로 결단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런 멋진 사업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이거고요. 저는 우리 마첼 21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저 PT 안 받아도 돼요. 저희 등산도 하고요. 조깅도 하고요. 하면 충분히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또 할 거 있는데 저희 완전체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저 오빠만세 팀 두 분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옷 다 맞춰 입은 거거든요. 이게 한 50만 원씩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아 200만 원 받고 50만 원 들어가서 괜찮아요? 저기 우리 선장님을 했으니까 제가 잠깐 우리 저 소감 한마디만 해주실래요? 갑자기 소감을 말하려니까 참 너무 떨리고요. 근데 진짜 제 친구가 이렇게 소개해서 저를 또 끌어주지 않았으면 제가 성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차 때도 7% 했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했는데 친구가 비가 오면 제가 오늘은 비가 오니까 하루만 쉬자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비가 와도 산을 올라가고 42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산을 계속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한 2, 3일 동안은 친구하고 같이 조깅까지 같이 등산하고 와서 조깅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날 진짜 뜻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빠진 결과를 받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도전하시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지를 요만큼만 갖고 계신다면 누구나 다 100%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나테크 덕분에 진짜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저희 세 가족이 7% 가족인 것처럼 저희는 그래서 장모님,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들까지 지금 다 먹고 있는데 지금 너무 좋아져가지고 다들 그래 네가 하나 한 거 중에 제일 잘했다.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행복해지고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번 10월 달에 저희 큰 누나하고 이제 매형이 챌린지에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친구하고 같이 의정부까지 가서 제품 전달하고 이제 먹는 방법이나 그런 걸다 설명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 때문에 또 저희 가족까지 다 좋아지니까는, 이게 진짜 처음에는 야, 이게 무슨 약장사도 아니고 맨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좋아지고, 저희 가족들도 저를 알아봐주고, 그 약, 그러니까 제품을 먹기까지가 한 6개월, 7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 인정해주고, 진짜 먹고 너무 좋아지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더 가족들도 더 먹고 하면서, 저 때문에 진짜 행복한 가정이,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쌤하고 우리 이준영 사장님한테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진짜 사업 열심히 해서 우리 저기 쌤하고 우리 친구 PD까지 갈 수, 바로 PD 갈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왜 강의 안 하신다 그랬을까? 예, 저희 오빠 만세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저 만세 삼창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맨하테크 하면 만세 하시고요. 글로벌 리더스 만세 하시고요. 오빠 하면 만세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가겠습니다. 자, 맨하테크! 글로벌 리더스!